프레이징으로 식량을 찾아다니는 것. 식량을 프레이징은 식량을 찾아다니는 것은 means 수단인데 S부터 수단이죠. 뭐의 수단이야? 찾는 수단이죠. 뭘 찾는? 야생의 음식의 자원들, 원천들을 찾는 수단이죠. 이것은 방법인데 네, 꾸며주고 있고 네, 사용되어 좋은 방법이죠. 오랫동안.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가장 긴 방법이죠. 가장 오랜 방법이죠. 뭘 음식을 찾는. 분사구이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어디서 어디로 거슬러가는 거야?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과거의 사람들은 흔히 phrase 했죠. phrase 정확히 뭐라고 하니? 식량을 찾아. 그렇게 얘기냐? phrase 했대. 영어로 비롯하게 보면 사람들은 흔히 phrase 했대. 식량을 찾아 헤맬 때 음식을 찾아 헤맨 거죠. 어디서? 숲에서, 강가에서, 동굴에서, 실제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장소? 음식이 발견될 수 있는 어느 정도인지 간 거죠. 대부분의 음식들, 근데 어떤 음식들을 꾸며주고 있는 거고, 네. 예, 꾸며주는 거고, phrase 되어진 거, 찾아진 음식들. 전에 찾은 음식들은, 뭐였냐면, 뿌리작물이었고, 잡초였고, 관목이었고, 많은 and 뭐, 그리고 기타 등등이었죠. 근데 지금은, phrasing이 음식을 찾아가는 것이 되고 있는데, 어떤 상상하고 있는 트렌드가 되고 있죠. 사람들, 어떤 사람들, 오늘날의 빠른 속도의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참여하는데, either A or B, A를 중에 하나죠. 네, 이것에 참여하죠. 근데 뭘 위해서 참여해? for 표현을 올렸고요. 필요를 위해서 참여하거나, 진짜 먹기 위해서 참여하거나, 또는 재미, 오락을 위해서 참여하는 거죠. 음사 플러스 앨범은 뭐이든지죠? 그 목적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무슨 목적이든지 간에, 어순 조심하고, 간에, 사람들은 지금 느리지만 확실하게 get acquainted with 하고 있죠. phrasing과 get acquainted with 하고 있죠. get acquainted with 뭐죠? 무엇을 알고 알게 되고 있는 거죠. phrasing을 더 알게 되고 친숙해지고 있는 거죠. 네. 이 가목적어고, 가목적어 아니구나. 네. 그냥 목적어네요. 그 다음에 보고, 이것도 보호자리죠. 보호는 형용사 조심하고. 네. 다시. 점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매우 어떤 뭐라는 걸 알아? 네. 매우 그것이 매우 이 목적어 이게 다 뭐야? 이거랑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그것이 매우 fulfilling. 만족시키는 일이며. 그리고 매우 이롭다는 것을 네, 아는 거죠.